세계 빈곤 철폐의 날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투쟁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빈곤 없는 세상을 촉구하며 가난으로 숨진 노점상과 노숙인 등을 추모하는 빈곤 장례식을 가졌습니다. 아태장애인 권익공호를 위한 국제포럼이 3일간 열렸습니다. 아태 지역의 장애인 활동가들은 국제사회 변화에 맞춰 포스트 MDG에 장애 관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정책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복지부가 작성한 기초연금 대응 문건에 관한 논란이 일면서 파행이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연금의 기초급여가 적어 소득보장제도의 의의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세계 빈곤 철폐의 날을 맞아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시내를 시가 행진하며 투쟁대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장애 빈곤에 대한 대선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빈곤은 시의적으로 치유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당당한 권리로서 국가에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월 17일 빈곤 철폐의 날을 맞아 빈곤 철폐의 날 조직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앞에서 빈곤 장례식을 개최했습니다. 조직위는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 기초연금 원안 유지, 철거민 쪽방 거주자의 주거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빈곤은 시혜나 원조가 아닌 빈곤에 처한 민중이 연대할 때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빈곤 장례식에 앞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규탄 빈민 장애인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신체에 낙인만 찍고 충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 등급제가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6가지로 나눠져 있는 이 등급제를 두 단계로 나눈다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단지 달라진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래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장애인들을 속이고 장애인들의 삶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한편 복지부 앞에서 열린 빈곤 장례식에서는 민주노총과 전국빈민연합, 홈리스행동단체 등이 참석해 빈곤 철폐를 요구하고 반빈곤 운동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빈곤 장례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개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한문까지 행진하며 빈곤 없는 세상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원안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아태장애인 권익 옹호를 위한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에 장애 관점을 포함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 MDG의 최종 기한이 2015년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후 개발 목표인 포스트 MDG에 장애 관점을 포함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아태장애인 권익공호를 위한 국제포럼에서는 빈곤 감소 등을 목표했던 새천년 개발 목표에 장애 관점이 포함되지 않아 사회적 변화가 저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국제사회의 변화에 맞춰 향후 개발 목표에 장애 관점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우리가 2006년도에 장애인 권리협약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장애계에서는 이제 힘이 좀 붙어 있고 장애계 이슈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 특히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유엔 총회에서 2015년과 그 이후 장애 보완 개발 의제를 제목으로 한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장애 관점이 포스트 MDG에 포함된다면 각 정부의 지원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사회 통합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국정감사가 보건복지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국감 파행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위에서도 복지부가 여당에 건넨 기초연금 문건을 놓고 감사가 중단됐습니다. 최영아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세 번째 날인 지난 17일, 복지부가 작성한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안이 공개돼 회의 시작 50여 분 만에 정회가 선언되는 등 파행이 잇따랐습니다. 여당이 기초연금 관련 자료를 요청해 작성된 문건은 복지부가 작성 과정에서 야당 의원 대응안이라는 제목을 달고 야당 의원들의 발언과 실명을 거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당은 피감기관인 복지부가 국회를 상대로 미리 답변을 마련해놓고 국정감사에 임한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질타하며 감사 진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실무자가 작성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해명했습니다.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 제목 표현에 대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안과 관련해 작년 대비 국민연금 자발적 탈퇴자가 월 평균 2,511명으로 128%나 증가한 현상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애계 단체들은 이 정부의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최재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설명 및 토론회가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가운데 장애인연금이 소득보장제도 의의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장애 정도가 아닌 전체 등록장애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여 수준 또한 비판받았는데 기초급여가 너무 적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동의한다면서도 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이제 드려야 하겠 더 많은 이제 그 저기 기초급여를 드려야 하겠지만 재정 여건상 그렇지 못한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 중 하나인 해외 체류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지급 정지 예외 조항이 없어 치료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해외에 머무르는 경우도 중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법률에 보면은 장기 해외 체류자를 2개월로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지금 치료 목적으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까지 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허는 부분에는 특례를 주어야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입법 예고 중이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복지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기파관은 10월에 장애 연주가들이 멋진 공연을 펼치기 위한 자리로 제20회 꿈씨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무대는 무엇보다 연주자들의 고된 노력의 결과로 더욱 빛났다고 합니다. 조희경 기자입니다. 작지만 가슴을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장애 청소년들의 꿈의 씨앗을 담은 꿈씨 연주회가 지난 16일 서울 중대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 키 한 키 힘겹게 누르며 연주를 이어갑니다. 한음, 두음 올라갈 때마다 힘차게 활을 당깁니다.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합니다. 연주회에는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와 바이올리스트 이동현 씨 등 장애 음악가들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첼리스트 유지현 씨와 피아니스트 김선아 씨가 합동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음악회에는 복지TV 최규욱 회장이 직접 참여해 장애 음악가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뒤에서 보았습니다만 이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 선보인 무대로 관람객들의 눈과 귀가 즐거웠습니다. 복지TV 뉴스 조희경입니다. 연간 진료비가 1천만 원 이상 드는 고액 치료 질환자 중 66%가 정부의 4대 중증 질환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 환자당 평균 진료비가 1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질환 785개 중 4대 중증 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은 262개에 불과했고 523개 질환은 4대 중증 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연간 9,100만 원이 드는 전신장애의 경우도 4대 중증 질환에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의원은 결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행돼도 고액 치료비가 소요되는 질환의 66%는 적용받지 못해 약 21만 명의 환자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나 사망과 같이 복잡한 생활 민원을 통합 전자 민원 창구인 민원 24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민원 24를 개편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처리가 필요한 생활 민원을 한 곳에 모아 안내하고 처리하는 생활 민원 패키지 서비스를 이달 18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이사 민원 패키지를 활용하면 이사 전 등기부 열람, 실거래가 확인, 토지대장 열람부터 이사 때 공과금 확인, 주소 변경 신청, 이사 후 전입 신고와 초등학교 배정 신고 등 이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25종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로 어울리는 2013 장애문화예술축제가 폐막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장애인문화예술축제는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10일 서울시청광장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학과거시험, 온몸으로 전하는 장애미술가의 희망소리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서예 한마당 등 10여 개의 문화예술행사가 서울 인사동, 대구, 세종시 등 전국에서 열렸습니다. 나 모르겠어. 난 너 한눈에 알아봤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20년이 지나고 우연히 재회하는 준석과 창식. 과거의 일을 까맣게 잊은 창식에 비해 준석은 단 하루도 그를 잊을 수 없었는데요. 준석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창식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본 후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고 20년 전 하지 못한 그날의 악행에 대한 응징을 시작합니다. 가을 극장가의 달달한 멜로 영화가 아닌 일상의 문제적 이슈들을 담은 작품들이 속속 관객을 찾습니다. 이 영화 또한 우리 사회 심각한 화두로 떠오른 학교폭력 문제를 다뤘는데요. 창식에게 지독한 괴롭힘을 당하는 준석의 모습을 통해 점점 더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이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정신적 상처까지 실감나게 그려냈습니다. 군대 면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고등학교 자퇴. 이건 본인의 의지가 좀 약했던 거 아닌가? 의지? 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문제될 이유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작품의 메가폰을 잡은 신동엽 감독은 폭력의 악순환과 함께 인과응보의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폭력은 나쁜 것이고 악은 반드시 응징받고 그리고 복수 또한 폭력을 되풀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그런 메시지에 많이 좀 동감하실 것 같고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의 현실에 주목한 영화 소원. 실화를 바탕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는데요. 등굣길에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겪은 소녀 소원과 가족들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며 개봉 후 꾸준히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멜로 영화로 통용되던 10월 극장가. 전문가들은 각박한 세태와 중장년층의 관객 증가를 현실성 있는 소재들이 관객을 끄는 요인으로 분석합니다. 사실 요즘은 낭만에 젖어있기에 현실이 너무 각박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크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시는 층도 이제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영화들이 인기를 끌게 되는 것 같아요. 달콤한 멜로드라마를 벗어나 생생한 현실에 주목한 문제작들. 가을 극장가를 풍성하게 물들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화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소심남 영수. 우연히 들어간 카페에서 알바생 희주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연애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쑥맥 영수는 일생일대 큰 결심을 하고 희주에게 프로포즈를 해 결혼에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신혼생활 중 희주의 심상치 않은 사진을 발견한 영수는 그녀의 뒷조사를 시작하고 감춰져 있던 희주의 흑역사가 하나둘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소심남 영수의 배우자 추적기를 다룬 로맨틱 코미디.
영수의 추적은 집요하고 그 집착 속에 드러나는 사실이 더욱 흥미를 유발하는데요. 남녀 주인공 천정명과 김민정은 8년 만에 다시 한 작품에서 만나 위험하고도 알콩달콩한 사랑의 감정을 잘 표현했습니다. 여자들에게 인기가 넘치는 철없는 남자 조지. 가족에게 버림받은 후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어린이 축구단 코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을에 마성의 유부녀들이 등장해 조지를 향한 육탄 공세를 퍼붓고 가족들의 오해는 더욱 깊어만 가는데 실패한 연애 고수들의 두 번째 사랑을 그린 영화. 영화는 서로의 관계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사랑의 가치를 찾아가는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냈는데요. 제라드 버틀러와 제시카 비엘, 캐서린 제타 존스 등 뛰어난 배우들의 앙상블이 돋보입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제주도가 적극적인 출산과 육아 정책으로 최근 3년간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율은 전국 1위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에서 권대정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출산율이 최근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산율 2.0 제주 플랜을 착실하게 이행한 결과 최근 3년간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셋째아 이상 출산율은 전국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출산과 보육 인프라를 확충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출산과 육아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14개 실 설치,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과 출산 육아용품 대여센터 운영을 읍면지역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참여를 확대해 중점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 여성 인력 발굴과 여성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여성의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와 국가의 선진화 척도는 바로 복지 수준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사회복지예산 20% 시대를 열었습니다. 약자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현장 곳곳에서 함께 땀 흘리고 있습니다. 내년 2014년도 제주도는 안락하고 건강한 삶의 터전 복지 제주를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미래 여성 인재 활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과 김만덕 정신의 세계화,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와 건전한 아동 육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제주방송 권대정입니다. 시중에 우리 어린이들 유혹하는 물건이나 음식들 참 많죠. 그 가운데 어떤 물건을 쓰면 안전한지 경기도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소비생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최지영 기자입니다. 고사리 손에 형형색색의 껌이 쥐어져 있습니다. 소량의 물을 뿌렸는데도 금세 색소가 묻어나고 눈앞에서 이를 직접 본 아이들은 괴성을 질러댑니다. 식품과 완구, 놀이기구 등 어린이들이 주변에서 물건을 살 때 해로운 것은 없는지 안전한 것을 고를 수 있도록 꾸민 소비생활 안전교육입니다. 장난감 살 때 KC마크 보고 사야 되는 거 알았어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주관으로 올해 6월부터 4개월 동안 도내 14,00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실험을 해주셨던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 아이들이 손에 직접 이렇게 빨간 색깔, 노란 색깔 이렇게 물드는 색소가 물드는 걸 보면서 아이들의 눈을 직접 보면서 아 저게 그래서 위험하구나.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경우가 45.3%, 만족은 50.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어린이들이 소비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안전사고 사례를 드라마식으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원하는 유치원에서 신청을 하시면 우리 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도소비자정보센터는 내년엔 교육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최지현입니다.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3주년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바자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습니다. 광명 스페돔 중앙광장에서 펼쳐진 축제에는 장애인과 초중고등학생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축제에 앞서 이날 조성갑 복지관장 등 각급 기관장들은 모범 장애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사랑나는 문화공연으로는 광명 다소니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사진 촬영, 가야금 배우기, 붓글 씻기, 떡매치기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경상북도 장애인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11회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종합예술제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5일 안동시민회관에서 열린 행사는 도내 장애인들의 예술적 관심을 높이고 잠재 능력을 향상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 의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문학, 회화, 서예, 사진 등 각 분야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장애인 단체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재근 경북장애인복지관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의 자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지양하고 서로 화합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일교차가 심하니 개인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